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씹는 거에 쾌락을 굉장히 많이 느껴 해서 네. 진짜 많이 씹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집이 온전하네요.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보통 맞아. 불 났었어야 되는데 불이 안 났잖아요. 그런 보호자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 네. 그 와중에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공물어 뜯는 거 저는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 물어 뜯으면 다른 거 안 물어 뜯거든요. 다른 거를 물어 뜯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공을 물어 뜯으면서 쾌락을 느끼면 나중에 다른 걸로 전환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뼈를 많이 줘야 돼요. 뼈, 정말 딱딱한 뼈들 있죠. 네. 돼지든 뭐 소든 뭐 캥거루든. 근데 여기서 얘가 소유욕이 좀 보여요. 분명히 푸드 어그레션도 같이 있을 거예요. 뭐 먹을 거 있을 때 쟤한테 괜히 겨리가이시라고 하는 것도 좀 있을 거라서 뼈 먹을 때는 완전 혼자. 뼈? 예, 네. 말해. 와, 진짜. 어, 무슨 뼈예요? 소뼈. 소뼈 아니야, 소뼈? 소뼈. 아, 소뼈가 좋아요. 소뼈는 잘 안 으그러져요. 네. 돼지뼈는 씹혀. 근데 이제 소뼈는 안 으그러져서 이걸 계속 물고, 아니, 둘이 같이 주면 안 돼요. 싸워.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줄 때에는 얘는 완전 격리돼서 먹어야 돼요. 혼자. 아, 네. 네, 격리돼서. 쟤는 얘 혼자. 그리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저 뼈를 잡지 말고 네. 얘를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 뼈 잡고 움직이는 게 좋아요. 아, 네. 네네. 지금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간다. 바로 따라가는데. 아, 맞아. 이런 타입으로 태어난 개를 네. 이 정도만큼 키웠다라는 건 보호자님은 최고. 야, 보호자님은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잘못 키운 게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했다. 아직 예. 미흡한 거죠? 부족하고 네. 얘가 조금 과하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6킬로, 6킬로.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제주도 온 거라면 네. 얼마나 대단한 거야. 너는 아니, 운이 없어. 잘 키웠어. 아니, 진짜 도시에서 키웠으면 큰일 났어요. 예, 진짜 다른 버전으로 나왔어. 진짜 소름이에요. 네. 아까 했던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 보호자님께서. 네. 그걸 잡고. 어, 그렇지. 봐봐. 얘가 지금 보시면 포인하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드라이브가 진짜 좋은 개로 태어났고 저는 얘를 훈련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 진짜 훈련 잘할 거라고. 집중을 되게 잘하는 강아지예요. 예. 공 냄새 한번 맡게 해주고 줄 길게 잡으시고. 빨리 잡고. 네. 그냥 이때 주세요. 따라가, 따라가, 아, 그래, 따라가. 예, 박수 치고. 잡았어. 박수 치고 뛰어. 박수. 박수 치고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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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또 잡고. 잡고, 그때 잡고 가까이 가. 가까이, 한 걸음 가까이 가. 그, 앉았다, 앉았다? 아니, 왜 앉았지? 얘가 앉았다? 공을 던져주세요. 예, 네, 다 뛰어가. 어이요. 하고 뛰어. 그냥 뛰어. 소리 지르면서. 야야야야야야야. 옳지, 좋아, 좋아, 좋아.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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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서 줄 짧게 잡고. 네? 좀 더 짧게 잡고. 네? 입에 있는 걸 뺏어요. 예. 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처럼 뛰세요. 아니, 아이고. 공처럼 뛰라고. 예. 하고 또 뛰세요. 예. 예.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진짜 행복. 난 제주도에서 골든레트리버 키워서 진짜 행복하다. 나는 골든레트리버 보호자들의 로망이다. 나는 골든레트리버의 로망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12km 뛰면 됩니다. 예, 가세요. 자, 빨리 말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12km. 아, 잘, 아니, 지금 잘 키우고 있어. 좋은 게. 맞아. 내가 문제가. 진짜 저 정도 수준의 개를 이만큼 키웠다는 것도 진짜 용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요거 뛰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12km 어떻게 뜁니까? 요거. 또 찍네. 또 찍이죠. 일로 오세요. 알았어, 일로. 그래도 얘가 네. 그 공격성이 없어. 네? 공격성이 없어. 저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놀자고. 놀자고 하는 거야. 좀 지나친 놀이. 근데 진짜 공격성이 없어. 진짜 신경질적인 공격성이 아예 없어요. 되게 멋진 장난기라고 생각해요. 상남자, 상남자. 운동 너무 좋아해서 미친. 아, 훈련은 아니, 근데 진짜 빨리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이때까지 아니야. 저도 계속 봤는데. 뭐, 멋진 상남자 아니죠. 아니, 걔가. 좋아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왜?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제주까지 멀리 오셨잖아. 아니, 나 할 거 다 했는데. 아니, 진짜로 좋은 계라니까. 아니, 원래 집에도 안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좋은 게 진짜. 아니, 진짜 문제고 심각한 게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서 공격이 아니고 얘네는 진짜 입질이 공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얘야. 이미 들어갈 때부터 이 자기의 감정이 들어 있는 애들이 다 반사. 이 아이는 감정이 아니고 그냥 정말 애처럼 그것만 보고 놀고 싶은 아이 같은? 다 물려가지고 약간 좀 저거는 원래 키우면서 생겨요. 그렇죠, 놀이. 예. 헬스하면 여기 조금 까지고 이런 살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감수해야죠. 그렇지.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95점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5점을 채울 수밖에 없구나. 곰탱이와 보스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10km는 제가 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한 2km는 해줄 수 있지? 2km. 제가 4km? 4km 하고 이제 나머지는 방송에 나온다. 4km. 4km. 진짜 노력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해야죠. 4km. 보스야.